어, 이건 뭐야? 어머? 오빠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누가 앉아 있는지 보세요. 뭐야? 뭐야? 어머! 뭐야? 뭐야? 구본승 오빠 아니야? 김민경의 이상형 구본승 씨입니다. 우와! 우와 선배님! 와 이게 뭐야? 아, 잘 지냈어? 네! 어, 들어와 들어와. 오빠가 계실 건 상상도 못했는데? 야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아 너 만나려고. 어머 세상에! 네. 아 뭐야 와. 너 만나려고 뭐야 플러팅 뭐야. 어, 너무 잘생기셨다. 아 이거 머리가 이렇게. 아 이게 스트라이프 때문에. 어, 오는 길이 힘들었구나. 오빠 험난했어요. 험난했어. 버스를 끌고. 어머. 와 아 잠깐만. 아니 선배님 너무 유재납니다. 나 제가 알기로는 민경 선배 이상형이 구본승 씨 말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지금. 근데 이상형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고야. 꺄. 어, 이건 뭐야? 팔꿈치를 먼저 면 대면을. 도와주는 건지 매기는 건지 이거. 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 어, 여기 내가 널 위해 준비했지. 진짜요? 어. 음식은 제가 준비했어요, 오빠. 몰랐는데 또 너랑 이렇게 식사도 하게 되고. 어머나. 뭐야, 둘이. 거의 레스토랑이네, 지금. 오빠, 거긴 드셔야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따온 건지 알아요? 아, 그래? 오빠, 제가요, 맨몸으로요, 버스를 끌어서 타고 온 고기예요. 어? 버스를 끌었다고? 네. 아. 아, 아니 오빠 만난 줄 알았는데 이쁘게 하고 왔지 이게 지금 예뻐, 양반들이 정말 예뻐, 야, 야. 핑크 잘 어울리네. 아, 그래요? 어. 오빠 감사합니다. 귀걸이 포인트 좋다. 아우 구본승 선배님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구본승 씨는 저 어릴 때도 저 모습이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다. 키가 아마 한 거의 190 후반대일걸? 저랑, 저랑 비슷하게 그때 제가 뜬 것 같은데. 네. 그 조인성 씨랑 같은 키잖아. 그렇죠. 187이야? 네. 공유 씨랑 동갑이고요. 조인성이랑 같은 키입니다. 공유랑 동갑이라고요? 예, 예. 그게 공유 씨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죠? 저한테 도움이 돼요. 어떻게 지냈어요, 오빠? 난 똑같지.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 낚시 나가시는구나. 낚시 나가. 제주도 낚시 한번 갈 건데. 배 탈 수 있어? 배 멀미 안 해?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배 타면? 그쵸. 재밌게 할 수 있지. 이게 여자들이 호감이 있을 때 이게 앞으로 간다. 몸. 아, 자기 갔네. 맞아, 맞아. 무조건이야, 무조건. 곽범이 앞에 앉아 있으면 누워 있었겠지? 이러고 있었지. 앞에 곽범이 있었어. 그래도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있니? 아, 이러고 있지. 마음 먹게 달렸어, 곽범아. 오케이 오케이. 팀들이 있는데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몇 명 정도인데? 낚시 배 타는 사람이 많지는 않. 왜요? 왜 그래 어? 오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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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왜? 왜? 형님! 난치는 아니.. 왜요? 왜 그래 오빠? 또 뭐 있지? 또 뭐야? 또 뭐야? 민경 씨 안녕? 누구예요? 난 마스터 무야. 아 진짜 최악이다. 아 최악이야 최악이야. 이제 당신의 오빠는 없어. 이제 당신의 오빠는 없어. 너무 잘해. 너무 이, 아니 이 정도면 꼭두각시 아니에요? 이제 당신의 오빠는 없어. 지금부터 민경이 네가 궁금해하는 세 명의 민상이들과 민경이 네가 궁금해하는 세 명의 민상이들과 내가 연결될 거야. 내가 연결될 거야. 너무 잘 들리셔, 너무 잘 들리셔. 내가 연결될 거야. 오빠,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 거야, 지금.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캐릭터 아닌데, 지금. 어, 정신 차려요. 보승 오빠. 아나까나 까라리 가라 기포웨이. 아나까나 까라리 가라 기포웨이. 아나까나 까라리 가라 기포웨이. 아라까라까라리까라키포웨이. 아니야 오빠, 오빠는 나의 오빠는 이런 모습 아니에요. 내 환상을 깨지 마. 나는 이거 안 맞춰도 돼. 오빠한테 이런 걸 시키지 마.
나의 오빠. 네, 왕자님. 왕자님 지조를 지키세요. 오빠 지켜.